정말 특별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대구 광역시. 평범한 공원에서 특별한 운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 너무 기대돼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요. 그 순간.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소리가 나는 거. 무슨 소리죠?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야겠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의 끝은 흔들리는 나무? 나무 캐시. 담당 PD,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때 주먹으로 나무를 치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나무를 왜 치는 거예요? 왜? 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련이요? 예. 격파를 하기 위한 어떤 훈련법이죠. 격파요? 예. 오늘의 주인공, 격파와 김호진 씨입니다. 오우야. 아니, 막 꿍꿍 울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매일 하는 거니까요. 매일 하신다고요? 네. 매일? 주인공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나무를 무려 천 번씩 칩니다. 이 나무가 파인 거죠? 네, 보세요. 수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나무는 무슨 죄예요? 주먹에 이어, 손날로 나무를 치는 주인공. 이것도 수련의 일종일까요? 아파 보여요. 손날. 손날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보세요. 오랜 수련으로 굳은 살이 한가득입니다. 주인공의 격파 실력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격파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무언가를 찾습니다. 때려 부실 걸 찾나 봐요. 폭탄 같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돌이요? 아이고, 맨손으로 돌을 깬다. 돌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인공의 말. 정말 돌을 깰 수 있을까요? 맨손으로 돌을 몇 번 내리치니까 두동강 납니다. 돌멩이가 정말 깨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지금? 정말 믿기 힘든 광경.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이런 거야? 샌드위치처럼 잘라졌어요. 손에 잡힌 것은 무엇이든 깰 수 있다는 이 남자. 이번에 벽돌 격파를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돌은 재미없대요. 자, 벽돌로 갑니다. 설마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할까요? 내리치자마자 산산조각난 벽돌. 미리 깨놓으신 거 아니죠? 그런데요, 가만 보니 오른손만 사용하는 주인공. 오른손이 혹시 격파의 비밀? 아니, 격파를 한 손으로만 하시나요? 오른손으로만? 그거 왜 그러냐면 왼손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왼손 곱습니다. 고와요? 네. 뭐 고울 것까지는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완전 다르죠? 아니, 이렇게 한 손만 단련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단련해 놓은 손을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이 손이 위험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두 손 다 해놓으면 사실 그것은 뭐 어떻게 두 손을 단련하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 참고 있는 거예요. 봉인이군요, 봉인. 좋은 곳에 사용하려고. 왼손은 좋은 일만. 훈련을 마치고 고물상을 찾은 격파왕. 고물상은 왜 온 겁니까요? 첫째를 떼던가요, 이번에? 격파에 쓸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주인공. 그가 신중왕에 고릅니다. 그 중에 고른 거는 바로 이거 깨면 되겠네, 이거. 에? 잠깐만요. 아이고, 그가 고른 건 단단하기로 소문난 무쇠 펌프 손잡이. 원래 그걸로 손을 깨. 잠깐만. 아니, 저걸 맨손으로 뺀다고요? 기합 넣었어요. 과연. 이번 격파도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성공. 정말 두동강이 났죠. 완전 깔끔하게. 놀라움을 금치 못한 사장님, 기립 박수를 칩니다. 주인공의 놀라운 격파 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거 그냥 삼겹살 먹는 거죠. 가마솥 수통인데. 이걸 깨신다고요? 예. 한 10방 때려야 될 것이야. 10방이다. 피디가 자극했어요. 10번이나 때리냐고. 10번을 어떻게 때려요? 10번 치면 무쇠 속뚜껑이 깨진다? 깨질 것 같아요, 가마솥 이거? 쟨 도저히 못 깰 것 같은데. 완전 무쇠인데요. 자, 격파왕! 무쇠 가마솥 뚜껑 대결! 주먹 하나만 있으면 뭐든 깰 수 있다는 주인공!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먹으로 깬다고요? 그냥 주먹으로. 저렇게? 한 번에. 보고도 믿기 힘든 정말 우아한 인생의 우아한 모습. 무쇠 속뚜껑이 깨졌어요. 박수. 놀랐어요. 이렇게 무쇠를 망치로 때려도 안 부서지는데 맨손으로 때린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네요. 호진 씨, 격파를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걸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체배달, 그 이제 최영희 관장님의 그 유명한 분이죠.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야망이라는 만화였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무술의 꿈을 키웠습니다. 큰 야망을 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로 엄청난 위력의 무인이었다는 최배달 선생. 소를 때려잡았죠. 호진 씨는 그 만화를 보고 꿈을 키운 거죠. 대야망을. 뭐 섣불도 뽑고, 얼음도 격파를 하고, 뭐 수박 공중에 던져놓고 관수로 찌르고 이런 걸 따라하려고 되게 노력해서 저도 성공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저분과 참 돼보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 최배달 씨에 대한 동경으로 무예의 길에 들어선 호진 씨. 격파와 함께 태권도도 40여 년간 쉬지 않고 단련 중이십니다. 대단하죠? 40년간이에요, 무려. 그날 오후입니다. 도복으로 갈아입은 주인공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더 늠름하시네요. 어허!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예 고수의 느낌이 펄펄펄 기운이 느껴집니다. 태권도 9단이고요. 또 우리 민족의 그 무예라 그래 태권을 제패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최소 38년은 태권도에 전념해야 오를 수 있다는 9단입니다. 9단. 우와. 자, 5cm의 송판 격파에 도전하는 주인공. 송판이 있군요. 그냥 이거 성공, 성공, 성공. 이번엔요, 어이? 대리석. 대리석이요? 우리죠? 그것도 10장. 단 한 번의 격파로 10장.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성공. 무자비하다. 다 때려보신다. 어? 격파하고 손가락 밴드를 감는 주인공. 거 봐요. 다치잖아요. 손끝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격파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기술. 과연 손끝으로 손발을 깬다고 하지 예? 마요. 하지 마요. 응? 이게 뭐야. 정확히 손끝으로만 격파 성공. 혹시 몰라서 제자분들 중에서 좀 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안 시겠습니다. 아 큰일 나요. 주성님만큼이나 격파에 자신 있다는 제자. 어 갑자기 실력을 보여주면서. 손끝 격파. 저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하지만 처음이니까 송판 3장 정도만 해볼게요. 아, 이거 성공하면 단계를 올릴게요. 자, 할 수 있을지. 긴장돼요. 손끝 격파. 아, 자, 앞으로. 하라고요. 얼른 하라고요. 도전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야, 아야. 그냥 아픈 걸로. 아프죠? 저 원래 저게 정상이거든요. 아유, 왜 손끝으로 깨세요. 저 관장님. 그건 바닥에 까는 거예요. 다섯 장을요? 한 장도 아닌 대리석 다섯 장 격파에 도전하는 호진 씨. 충분합니다, 지금. 아무리 격파하게 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 대리석과 송판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대리석이에요, 송판이 아니에요. 손끝에 기를 모아 집중하고 손끝 격파를 도전하는데요. 어휴. 아! 아, 아따! 완벽하게 성공한 손끝 격파. 안 아프실까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 됐어요. 잠시만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시죠? 아프죠, 아프죠. 다치죠. 아! 하지만 성공 뒤에 남은 상처는 호진 씨에게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그 내가 마음을 먹어서 행해야 됐다는 어떤 그 마음가짐. 아. 이런 게 저를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트로피는 이야. 호진 씨의 역사를 함께한 흔적이죠.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92년도에 이제 그 세계 태권도 안마당. 이게 이제 주먹 격파. 그다음 이게 이제 손날 격파. 두 번 이관한 겁니다. 이게. 주먹 격파, 발 격파. 우수자로 이제 선정되어 받았고요. 호진 씨는 지금까지도 태권도와 격파에 대한 사랑으로 꾸준히 수련 중에 있습니다. 아하, 날렵하다. 어우, 날렵하시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호진 씨. 아, 기운이 남자의 상징. 어깨 넓은 거 보세요. 아, 멋있다. 멋져.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합니다. 남자의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당연히 해야죠. 도장에서 봤던 카리스마 이런 모습 없습니다. 또 다른 모습. 격파할 때 쓰는 손으로 이거 지금 막 청소를 하시나요? 아, 이거 청소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 씨만을 위한 대신에 또 안에 사랑이 가득 담긴 저녁상이 차려지잖아요. 아. 오늘도 그래 격파하고 했어요? 응, 했어. 그럼 뭐 손도 다쳤는가 보네. 뭐 만나는 한 나 조금 괜찮아.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아유, 걱정되시죠. 아, 마음이 아프죠.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요. 왜 아니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격파하고 이런 모습도 좀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 멋있는 거에 반했는데요. 그런데요? 알면 알수록 볼 때하고 같이 살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볼 때 살 때는 다릅니다. 부상 위험이 큰 격파에 도전하는 남편이 항상 걱정뿐인 아이고. 아내죠. 수련으로 40년을 보낸 호진 씨는 아내에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맨날 이게 약 발라줘야 되고 다치면 걱정 끼치고. 호진 씨 대신 아내가 가장 역할까지 홀로 해야 됐기 아이고야. 때문인데요. 아, 참. 저 사람 참 내가 큰 덕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게 들지요. 뭐. 그 당시에 사실 몰랐어요. 지금까지. 네, 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 생각해요? 그렇지, 사람하고. 내 말이 없어 그렇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하고. 오호,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사랑합니다. 생각해 주니? 아이고, 왜. 그럼. 사랑이라고 한번 포옹합니다. 에이, 그거는. 에헤이. 남자한테 그거, 에헤이. 해야지, 해야지. 아이고, 이 사람아. 하셔야죠. 사랑인데. 아, 됐다. 고마워. 됐다. 그럼 사랑 아니지. 아, 됐다. 아내분이 성공하시네요. 근거 시기지 마라, 가야겠지. 에헤이, 그, 이 사람이. 고개 겨워서 사시네, 고개.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온
오늘도 어김없이 나무를 천 번은 쳐야 아침이 찾아온다는 격파. 나무를 천 번씩 무조건 쳐야 돼요. 거기서 이미 호진 씨의 꿈 뭘까요? 궁금합니다. 나만의 어떤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거기 와서 격파와 단련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예. 오랜 세월 동안 한 길만 걸어온 호진 씨. 많은 사람들에게 격파를 알리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